얘들아 안녕? CNC 미술학원이야. 이번 시간은 펜을 이용해서 골목길을 그려볼 거야. 건물들이 들어선 골목길 풍경을 한번 멋지게 표현해보자. 우선 그려둔 스케치 위에 앞쪽 가까운 건물부터 펜으로 그려주도록 하자. 잎사귀를 그릴 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펜으로 눌러주도록 해주자. 가까운 개체를 그려줄 때에는 두꺼운 펜으로 선명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 이쪽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표현을 펜을 써서 부분적으로나마 표현해 주는 거지. 자, 이제부터는 얇은 펜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뒤쪽 건물을 표현해보자. 작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묘사할수록 완성했을 때 그림의 깊이감이 커지니까 조그마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묘사해줘야 돼.
건물 벽에는 자세히 보면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과 벽에 시간이 지나며 생긴 물자국들이 있어 과하지 않게 그려주도록 하자. 나뭇잎을 그려줄 때에는 규칙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게 표현해주는 게 중요해. 마지막으로 도로와 도로 옆 배수로를 그리면서 이번 시간 골목길 펜터치를 마무리해 주도록 하자.